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스티브 잡스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팀 쿡이 고민에 빠집니다. 스티브 잡스의 후광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한 건 꽝 터뜨려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터뜨리냐 이겁니다. 그러다가 팀 쿡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나입니다. 차이나에다 애플의 모든 제품 생산을 몰빵한 거죠. 그러니까 뭐 베이징으로 봐서는 열렬 환영이죠. 뭐 엄청난 특혜를 애플이 생산 권장을 차이나에 맹렬히 줬습니다. 근데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팀쿡이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들이 살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팀쿡은 좀 고개를 갸우뚱거렸거든요. 차이나가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어서 애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미국에 다른 제조업이 나갈까 하고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팀 쿡이 바싹 긴장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애플의 형제 기업, 즉 실리콘밸리의 IT 공룡들이 짐 싸고 나가는 겁니다. 아마존은 파이어 TV를 인도의 첸나이에서 만들고 중국에 있던 공장 옮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개인기를 베트남에서 조달받고 구글은 최신 픽셀 폰을 베트남에서 맹긴 거죠. 다 이 중국에서 손 들고 나가니까 something wrong in China. 아 이게 진짜 중국 시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나 보다를 느끼고 중국에서 발을 빼려고 딱 그러는데 이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애플의 발이 너무 중국의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 탈중국의 추세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뉴욕타임스가 중국에 투자한 외국 전자기업을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Everyone in China, 중국에 투자한 모든 외국 기업은 is thinking about moving, 탈중국을 생각하고 있다. Even if they are not acting yet, 아직 이렇게 탈중국 하기로 결심은 하지 않았더라도 언제고는 중국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딱 보니까 애플도 외면할 수 없는 탈중국의 거대한 물결이죠. 여기에 관해서 이제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 좋은 기사가 났어요. 저 기사를 보면 어떻게 차이나가 애플에 대한 영향력을 높였냐 하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탈중국 하려는 애플이 그냥 차이나의 발목이 잡혔다는 겁니다. 발목이 잡혔다는 겁니다. 저 기사는 트립 미클이라고 이 사람은 재미있는 어떤 이 전문가인데 지난 7년간 뉴욕타임스나 미국의 주요 외신에 애플에 관한 기사를 쓴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애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애플도 이제 탈중국의 어떤 시범 케이스로 애플의 비주력 제품인 애플 워치하고 아이패드의 일부를 베트남에서 생산해 봤어요. 베트남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애플이 보기에 아주 좋아요. 첫째, 베트남 근로자의 초임이 중국 근로자의 반밖에 안 돼요. 이거 성공이다. 우리도 탈중국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세컨 라운드로 애플의 주력 제품인 핵심 제품인 아이폰 14 올 가을에 이제 출시한 거거든요. 14의 아주 일부를 첸나의 공장을 만들고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처럼 성공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탈중국 해갖고 인도로 갈라 그랬는데 이게 발목이 잡히고 안 되는 겁니다. 진 몬스터라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플이 뒤늦게 탈중국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진짜 영어로 표현하면 발버둥 치지만 너무 늦었다. 중국에는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플이 탈중국 하기는 아주 힘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과도하게 중국 부품에 애플이 의존하고 있어요. 애플의 탑 200개 부품 공급 업체를 보면 그 중에 155배가 중국 공장에서 맹긴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뭐 4분의 3 이상이 되죠. 과거에 한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 수출했던 부품을 이제 중국 내 현지 생산으로 바꿨는데 이게 거꾸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갖고 애플의 발목을 잡는 거죠. 단순히 숫자상으로 뭐 부품 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게 아니고 아이폰의 핵심 부품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배터리, 카메라, 커팅글래스 같은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 14 최신 그 플래그십 제품을 인도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인도 노동자는 쓰는데
모든 부품이나 이런 거를 중국 업체에 의존해야 되는 거를 이제 애플이 뒤늦게 깨달고, 두 번째,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뭐 애플의 중국 공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뭐 이렇게 막 애플 단순 조립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 15년간 중국 엔지니어들의 역량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초기 애플이 구상한 거는 Designed in California, United States, Made in China를 구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에다 공장 맹기고 그냥 중국은 열심히 맹기라고 하고 그냥 노동력만 먹게 했는데, 팬데믹이 이걸 바꿔냅니다. 팬데믹 이후에 Designed in United States and China. 차이나가 드디어 이 애플 아이폰의 주력 핵심 제품을 설계할 능력을 일부를 가졌다는 거고, Made in China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크리티컬한 중요한 포인트죠. 이 사연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이제 2000년 초에 이제 팬데믹으로 차이나가 국경을 빡 봉쇄하니까,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에 있던 애플의 설계팀, 디자인팀이 수시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요인을 지도해주고 이렇게 관리했는데, 이 중국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데오 뭐 화상통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 제품 설계나 어떤 기술 문제를 토의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지 말아야 될 독점적인 핵심 기술을 차이나에 안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팬데믹이라도 중국에서 생산을 해야지 아이폰 맹기라고 전 세계에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아이폰에 대한 설계 능력이나 디자인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거죠. 또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죠. 자, 그러니까 설계팀, 뭐 디자인팀 차이나 좀 가세요. 차이나 가서 6주만 고생하면 5만 불을 주겠다고 크게 베팅한 겁니다. 2주간 격리 기간을 거치고 4주간 일하고 오는데, 어느 누구도 노노노노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괜히 차이나 갔다 봉쇄당하면 몇달 동안 뭐 샹하이나 베이징에 발이 묶일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제 흔히 차이나에 대한 그 이미지는 값싼 인건비를 제공하는 국가인데, 요번에 애플의 케이스를 보면 애플과 부가가치를 공유한 나라로 변화버렸습니다. 아이폰 4, 저 사진에 보이시는 아이폰 4가 600불에 미국에 팔렸는데, 이게 한 2010년경입니다. 그때 애플이 270불 먹었습니다. 600불 중에서. 부품 소재의 180불은 한국이나 독일, 일본 부품 소재 업체가 먹고, 열심히 이 조립을 하는 저 사진에서 보는 차이니스 레이버는 6.54불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4의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차이나가 먹은 건 불과 3.6%였는데, 일본의 학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부가가치 비율이 25%로 팍 뛰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 2019년 연구 결과니까요.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차이나가 애플 아이폰의 부가가치를 3.6%만 먹다가 25%로 팍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심 부품을 차이나 업체들이 막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진은 뭐 최근 출시된 아이폰 14 이렇게 보면서 이제 중국 소비자들하고 같이 막 웃는 모습인데, 제가 생각에 저렇게 팀쿡이 지금 저렇게 중국 가서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팀쿡은 달콤한 향기가 나고 맛있는 돋보솥을 중국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애플이 승승장구하고 호황이죠. 뉴욕타임스지 보도에는 뭐 애플이 금년도도 이렇게 아이폰 생산을 늘 거라고 그랬습니다. 고용도 늘리고 잘 나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돋보솥 효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주지 말아야 될 아주 핵심 기술을 중국의 엔지니어들한테, 중국의 근로자들한테, 중국의 부품업체한테 주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 좋은 제품을 맹기는 역량이 늘어나니까, 자연히 중국에서 만드는 애플의 품질이 좋아지고, 애플이 지금은 좋아지지만, 여러분,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독보적 효과가 일어나죠. 첫째, 애플이 만약에 계획대로 주력 핵심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인도로 옮기려고 그러면 중국의 고급 엔지니어 인력을 인도로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도로 안 가려고 그러죠. 과거 같으면 이
아이폰의 설계나 디자인의 핵심 기술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팀들이 갖고 있으면 생산기지만 차이나에서 인디아로 옮기고 출장을 차이나 출장 가던 곳을 인도 출장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어떤 중요한 핵심 설계나 디자인 부분을 중국의 엔지니어들한테 줬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고, 그 사람들 뭐하러 인도 가서 근무합니까? 분명히 샤오미 같은 중국의 경쟁 업체가 애플에서 일하는 고급 엔지니어들을 고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가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애플이 인도로 옮기면 중국의 많은 부품 업체들은 아, 그때 뭐 인도까지 안 가고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업체 애플의 우수한 부품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하죠. 자, 그럼 장기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발목이 잡혀서 애플이 탈중국하지 못하고 계속 중국에 주저앉으면 궁극적으로 애플의 스마트폰은 가격 경쟁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계속 높아가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인도를 갔는데 훨씬 중국보다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도저히 가격 경쟁을 할수 없고. 그다음에 인도가 허접한 나라가 아니에요. IT 인력, IT 기술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쟁 기업은 거기 가서 IT 인력, 우수한 IT 인력을 선점하고 활용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딜레마에 빠지고, 저는 결국 중국 시장에서도 애플의 아이폰이 팽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워싱턴의 미운털이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고, 차이나하고 대만사이에 굉장히 긴장이 높아질 때, 애플이 제발 그 제품 박스에 메이드 인 타이페이라고 전혀 맹기지 마라. 차이니스 타이페이 또는 타이완 콤마우 차이나로 맹기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슬슬 기고 있다고 니케이 아시아가 비꼬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꼬 오는 거는 미국의 저명한 뉴욕 타임스도 얼마 전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 저 친구도 차이나와 결혼했다. 이것은 애플이 미국의 국익에 반할 정도로 너무 차이나에 빠져 들어가는 걸 경고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학자는 이 애플이 이렇게 너무 아이폰을 차이나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폰 X 한 대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이 333불 정도의 무역 적자율이 발생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발표하면서 차이나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다 중국 부품 있는 소재를 요만큼 조금이라도 쓰면은 미국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팀쿡이 눈치 보고 슬슬 기어야 될 것은 삐이칭이 아니에요. 지금 워싱턴이 애플에 대해서 열받고 있거든요. 근데 워싱턴이 한 방만 치면 애플은 끝납니다. 한 방이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뭐20 내지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애플 굉장히 힘들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